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얇지만 강력한 책한권 가져왔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좀 부자열풍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는 카메다 주니치로이고요. 세무사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통장은 4개로 나누라인가? 아무튼 이 책을 내셨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빌리려고 지금 해놨는데요. 되게 얇습니다. 얇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엄청 열심히 봤어요. 집중해가지고 너무 몰입도가 좋은 거예요.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쓰나요? 이분은 루이비통을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좀 선입 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야, 나보고 지금 명품 지갑 사라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갑은 이렇게 옛날에 중지갑을 쓰다가 요즘은 아예 접혀지는 조그만 지갑을 쓰는데, 지갑을 조그맣다 보니까 거기에 카드도 들어가고 돈도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접어서 넣을 때마다 조금 돈이 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지갑은 돈이 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하나의 그런 사물처럼 취급을 해달라는 거고, 그런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28쪽에 있습니다. 지갑이란 말하자면 나를 찾아온 돈을 맞이한 호텔과 같다. 지갑이란 나를 찾아온 돈이 쉬는 호텔과 같습니다. 지갑이 막 돈이 돌고 도는 거라 그러잖아요.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는데 막 꼬겨 넣어요. 얘가 또 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지갑에 돈을 넣을 때는 동전과 지갑, 그 지폐는 구분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건 바로바로 보이고 버리고, 포인트 카드인 것도 최소로 줄여서 지갑을 뚱뚱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쓴 배경이, 세무사들은 아무래도 부자들을 많이 만나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세무 쪽 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세무사를 찾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 봤더니 지갑이 모두 명품이었고, 그다음에 그 지갑을 아주 소중히 썼고, 지갑을 열어보면 항상 일정 패턴이 있었다는 건데, 책에 나옵니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간만에 웹캠으로 촬영을 하니까 C가 이거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스마트폰 촬영했었거든요. 부자들의 지갑 사용 규칙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새 지갑을 샀다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넣어본다. 둘째, 지폐는 위아래를 가지런히 맞춰 넣는다. 셋째, 5,000원짜리 지폐를 가능한 많이 넣는다. 넷째, 동전은 동전 지갑에 따로 넣는다. 다섯째, 희귀한 동전을 모아본다. 여섯째, 500엔 동전은 전용 저금통에 넣는다. 일곱째, 돈을 낼 때는 새 돈으로 낸다. 여덟 번째, 돈을 건넬 때는 정중하게 건넨다. 아홉 번째, 돈에게 인사를 해본다. 열 번째, 세금은 기분 좋게 낸다. 이거를 다 활용을 하셔도 좋겠고, 나한테 맞는 걸 일단 하나라도 해봐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카드 쓰기 때문에 현금 쓸 일은 없죠.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 현금 쓸 때는 동전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바로 제가 집에 오자마자 돼지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돼지를 키웠다가 한해 개를 잡아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활용해 보고 싶은 거는 돈을 계속 꼬겨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단지갑이니까, 조그만한 그 손지갑이니까. 근데 돈을 좀 편하게 쉴수 있도록 일자로 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위아래를 맞추라고 하는데, 지폐 위아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쪽이 그 숫자만 보이게 한다 그러면 다 숫자만 보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배 법칙도 나와요. 내가 만 원짜리 지갑을 쓰면 200배니까 얼마죠? 200만 원 맞나? 맞나요? 10만 원이면 아니면 헷갈리네. 맞나요? 이게 지갑의 값에 200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잃었대요. 잃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지갑을 사야 하느냐, 막 이렇게 짜증 내지 마시고, 또이 영상 보시고
누가 태클 거시면 저또 슬플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요. 이분도 책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뭐 지갑이야 원래 용도 자체는 돈을 잘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장지갑이든 접이식 지갑이든 결국 지갑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단, 지갑의 의식을 향하고 희망을 안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인생을 바꿔줄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매일 품을 희망을 지갑을 통해서 내가 쪽내 돈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갑을 먼저 깨끗하게 관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돈은 가지런히 넣고, 영수증은 버리시고, 체크카드 보이죠? 포인트 카드 같은 것도 너무 막 많이 넣어 다니지 마시고, 요즘은 실업이나 이런 어플 통해서도 다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8년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지갑을 조금 편히 쉴수 있도록 딱 돈만 들어가는 편한 호텔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좀 모아서 저 지갑 하나 살까 해요. 뭐 명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장지갑으로, 그래서 예쁜 장지갑 하나 저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 책 읽기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재미있게 한번 나의 그 경제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책먹누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